우리 어르신들만큼은 하루에 한 3번, 5번 정도는 웃게 해주자. 그런 사명을 가지고 지금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르신의 말동무가 되어드리는 돌돌이라고 해요. 칭찬은 인공지능을 잘하게 한다라는 말도 있잖아요. 안녕하십니까. 미스터 마인드의 김동원 대표입니다. 저희는 2016년 11월 달에 그 챗봇 빌드를 서비스를 시작을 해서 사업을 시작을 했고요. 그러는 중에 저희가 이제 그 저희 기술로 인공지능 캡슐이라는 기계 장치를 만들었고, 그 아이를 지금 보시는 같이 인형이나 조형물 같은 데 삽입을 해서 실제로 이용자들하고 상호작용하는 그런 어르신 말동무 인형 서비스를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제 지자체에서 저희 제품을 돌봄 사업으로 구매를 하고 관내의 어르신들한테 이제 보급하는 그런 쪽으로 지금 저희가 핵심 고객을 잡고 있고요. 현재 그 대기업이 인공지능 스피커를 가지고 현재 그 돌봄 사업에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스타트업들도 이런 인형을 소재로 해서 지금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 기존의 인공지능 스피커에는 어르신들이 감성 대화를 하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이제 라디오 틀어줘, TV 켜줘, 이런 이제 명령어 위주로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인공지능은 기본적으로 인터넷 라인이 있어야 되는데, 실제로 어르신들은 인터넷을 설치한 어르신들이 한 80%가 설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어르신들에게 이런 인공지능 관련 기술을 하려면 인터넷 환경이 안 되는 환경에서도 되어야 되고, 그리고 실제로 인공지능 스피커 같은 것보다는 이런 캐릭터나 곰돌이 같은 인형 형태로 되었을 때 실제로 어르신들이 감성 대화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좀 다르고요. 저희 회사의 장점은 뭐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어르신하고 대화가 된다는 거고요. 그래서 한 3년 정도 어르신 대화를 한 120만 개 정도 학습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이제 어르신들이 많이 사용하는 한 10만 개 정도의 스토리를 구성을 했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르신들하고 대화가 된다는 거. 그리고 인터넷이 안 되는 환경에서도 LTE로 소통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무엇보다도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대화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눈이 오면 대부분의 인공지능 스피커는 오늘 눈이 옵니다. 뭐 강설량은 얼마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돌돌이는 뭐라고 하냐면, 어르신 창밖을 보세요. 오늘 눈이 오네요. 이런 식으로 감성적으로 대화를 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기상 정보는 저희가 수집을 하고요. 거기다가 감성 대화를 덧붙였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우리 돌돌이를 아주 좋아합니다. 회사를 설립한 지는 한 4년 됐는데, 작년부터 이제 저희가 시범 사업으로 지자체와 이제 사업을 시작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논산이나 남해 이쪽에 이제 저희가 이제 돌돌이는 아니지만 저희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서 이제 그 제품을 납품한 실적이 있고, 현재 충청남도 그리고 경상북도 쪽에서 이제 그 전사적으로, 그러니까 지자체 전체에다가 이제 수요조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연말에 지자체 한 4곳 정도가 이제 시범사업을 할 예정이고, 그리고 내년 상반기에 한 10군데 정도가 시범사업 그리고 이제 확장하는 보급사업을 진행할 예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판교에 있으면서 좋은 점은 뭐냐면, IT나 아니면 이런 최신 기술을 가지고 있는 인공지능 스타트업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정보 교류 같은 것들을 쉽게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채용이나 이런 부분도 조금 다른 지역보다는 조금 많이 용이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촬영하고 있는 스타트업 캠퍼스 같은 인프라가 잘 돼 있어서 실제로 이제 강남이 있던 것보다는 판교가 저희가 지금 사업을 영위하는 데는 조금 용이하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저희가 지방에 지자체 단체 방문을 많이 하는데, 저희가 이제 판교에 있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 지방에서 공무원들이 판교 IT 회사들이 많이 있는 곳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서 영업적으로도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